허건 날 우리네 찾아댕기면 뭐할 것인데? 응? 네. 답은 알고 있으면서 여기 가서 한번 들어보면 틀린 말 나올까? 다른 말 나올까? 그것도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다니지? 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신 이곳에 들어가서 별 재미도 없고 재미보다도 안 좋아. 거주하는 이곳이 들어가면서부터 안 좋은 행운년에 들어가서 동토가 아주 진동을 해.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산만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이래. 여기서 어떻게 버텼냐? 응? 이 5년이란 세월 여기서 어떻게 버텼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네. 사방 다 인연줄이란 인연줄을 다 끊어놓고. 응? 이래볼까 저래볼까 죽어볼까 살아볼까. 잠들기도 힘들지만 한번 잠들면 깨어나기가 아침 동이 트는 게 싫어. 너무너무 싫어. 그렇죠. 밤에 나이 못 자요. 조상에 대해서 알아? 알죠. 이거 드시고 흔드시고. 응? 네가 아니야 이래. 구체방을 들고 흔들고 잠겨. 네가 아니야 이래. 네가 나를 아냐. 윗대 말씀해 보시오 어머니. 꿈짜리도 기가 막히게 뽑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응? 희한한 꿈도 많이 꾸고 많은 일이 있죠. 밤에 꿈을 잘 때 아침에 해 뜨기 전까지 못 자요. 이 소리에도 엄청 그런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오감이라는 건 다 열린 분이야. 본인이. 예? 냄새에도 네. 귀소도 별의별 소리 다 들리고 이명 소리까지 다 들려버리고. 어제 괜찮았었는데 여기 온다고 딱 그 하고 하니까 어제부터 또 다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악! 이러면서. 자꾸 어제 새벽에 아닌 거 앉아 있어도 그러고 계속 오늘 잠깐 누워있을 때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도 티 안 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긴 하죠. 들어올 때 보니 강직하게 들어오더만. 아 그래요? 강직하게 들어오더만 아주. 백날 첫날 이런 곳 찾아 다녀봐야 다 똑같은 소리야. 알고 있잖아 본인이. 근데 엄마도 모시고 왔지만 전 가진 게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네는 이 길 가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 이 길 가는 사람들 돈 없어. 다 망가지고 가고. 그래서 손을 드는 거고. 진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볼까 하는 심정으로 이 길 가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가는 거 아니야. 알고 있죠. 그래도 시작하려면 시작할 때는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마음 먹고 움직이다 보면 돈은 금전이야 마련돼. 신령에서 마련해 주지. 그럴까요? 천지 빛깔 있잖아. 다 빛을 내서 이 길 가지. 돈 쌓아놓고 있다 이 길 가는 사람? 있지 있기는. 없지는 않아. 있겠죠. 응. 나는 내가 이 길 가기 전에 진짜 다 망가져서 가는 게 100%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 시야가 좁았으니까. 시야가 좁았기 때문에 다 망가져서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 길 가다 보니 이제 얘기를 듣는 거 아니야? 있는 사람도 가더라고. 왜? 그 사람들은 일찍 승복하는 거야. 일찍. 그러니까 우리네는 미련탱이라서 버틸 때까지 버티고 몸치고 마음치고 돈치고 옆에 사람 인간관계 다 채워버린 상태에서 진짜 썩은 동아줄이라도 이거 잡아보면 살아볼까 좀 나볼까 올해가 무지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몸도 조금 이제 더 나빠지진 않고 괜찮아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기는 이 길 갈 때 신병이라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외관상으로 보이는 신병은 인정을 해줘. 남들이 정신적으로 오는 신병은 인정을 안 해. 본인 정신병으로 오는 겨. 신병이 정신으로 온다고 정신과 마음으로 온다고. 그래서 약을 12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신하고 마음으로 온다니까 신병이 본인은. 엄마 성씨는 어떻게 되지? 조영. 어디 한양조야?
안양조 씨. 엄마 말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나도 기운 없어서 말하기 싫어. 엄마 한양조 씨, 한양조 수수 내리뿌치가 원주원 씨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아이고 참 신줄이 유궁한 집안인데 다들 응? 엄마는 어떻게 버티셨어 그래? 응?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넘어오셨냐고? 응? 신줄이 이렇게 내려뻗치는 거잖아. 응? 원주원 씨도 원주원 씨고 한양조 씨도 한양조. 꿈에 할머니 봤죠? 어떤 할머니요? 꿈에서 할머니 뭐 봤죠? 할머니. 모르겠어요. 할머니 꿈 못 꿨어요? 우리 할머니요? 네. 우리 할머니는 꿈에 자주 봐요. 네.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자주 보고. 오죽했으면 할머니의 동생의, 아니 동생인가? 아빠의 동생의 할아버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멀리도 가더라고요. 사전에 팔순까지 온다 그래.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맨날 이지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응?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죠 마음이. 어 단골레로 댕기는 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냥 눈물만 앞을 가리고, 응? 네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응? 모른 척할 수는 없는데. 응. 언제까지 네가 그럴 거냐? 방법이 없어요. 요번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답이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간다고 했는데 금전이 안 돼? 마음은 먹었는데 그게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선언을 했어? 할머니 네? 할아버지한테 선언을 했어?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전부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할 테니까 한다고. 그리고 꿈에서도 그런 꿈을 꿨었고요. 방법이 없어. 돌아오는 이제 개묘년이 시작이 됐어요. 네. 이 개묘년에는 더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는 세발의 피해요? 세발의 피해요. 내 목숨 내가 끊는다 소리가 나와. 그거는 늘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니까. 진짜 죽으라 죽으라 하는군요. 그래도 숨이 깔딱깔딱할 때까지는 안 갔잖아. 그렇죠. 응. 예전에 그 고통을 겪어봤어야지 본인이 바짝 정신 차리지. 어렸을 그러니까 서른 살 때 진짜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엄마가 다 살려줬죠. 애들 놓고 오면서 정신줄 확 나갔고. 다녀봐야 똑같은 소리. 응.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예요. 혹시나 응. 아니랄까 하면 그냥 내가 그냥 조금 더 덜 아플까 싶어서. 막말로 그냥 빌고만 가는 사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게 뭔 말이에요? 무당돼야 되는 팔자 아니고 그냥 빌고 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실까? 응. 다녀봐서 다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고 아까 들어오는데 눈물이 쏟아져 내가. 네. 할 말이 없더라고. 왜 똑같은데 똑같은 대답을 들으러 또 왔나? 눈물만 나더라고. 한 가닥 희망이죠, 그건. 저한테. 희망 없어. 없어요? 없어. 미안하지만 없어. 젠장이네요. 젠장, 씨. 이런 씨. 빌어먹을 씨. 어, 뭐. 돼야 되는 사람은 꼭 돼야 돼. 그냥 신의 가중이다, 신의 바람이다, 아, 빌고만 가도 되나, 된다. 이런 사람하고 꼭 돼야 되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엄마도 같이 모시고 온 게 근데 이렇게 다 듣고 얘기를 했는데 방법이라는 게
사람이 술집에서 뭐 내가 뭘 얼마나라도 빚을 진다는데 빚을 칠 사람도 없어요. 저는 진짜 빚을 사람도 없어요. 여기 이 엄마랑은 이제 돈 얘기는 안 하기로 했거든요. 아, 더 이상 내가 힘들어 힘들어 엄마도 힘들어. 네, 엄마도 힘들고 내가 내 스트레스 못 이겨갖고 엄마랑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 막 엄마 아빠가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막 그랬는데 그냥 내가 포기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내대로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살라고. 방법이 없어요. 뭔 방법이 있어야지 뭘 하죠. 땅 파서 뭐 땅 파서 아니면은 뭐 진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신장이라도 하나 띠 팔을까. 아 컴퓨터 인터넷에다가 하나를 뭐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 진심. 근데 저는 아파서 안 됐네요. 몸도 더 망가질 거고 정신도 더 피폐해질 거고. 근데 난 어? 그러면 거기서 이사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토가 한번 끼면요. 네. 이게 동토 작용도 있고 원래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더 그게 잘 타는 거라. 잘 잘 네.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운 때도 그 움직일 때 운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움직였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다 이게 죽어라 죽어라 하게끔 만든다니까. 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좋겠어요. 그냥 잔잔하게 딱딱거리는 소리 그런 거 되게 예민하니까 그 소리랑 컴퓨터를 하든 뭐라도 앉아 있으면 소리 지를 때 잘 때 잡아당기고 이런 거 사람이 미치는 거 진짜 그냥 미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돌아버리는 것 같아, 내가. 불을 끄면 잠도 오죠.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동이 터오고, 응? 해가 그냥 확 튀어올 때 잠깐 자고. 네네. 하루에 많이 자면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이렇게. 먹는 거는 아주 죽지 못해 먹고. 아, 밥 냄새도 싫어요. 근데 살은 쪄요. 쳐. 그게 먹어서 찌는 살이 아니라니까. 요새는 잘 걷지도 못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기운도 없고. 머리카락 빼고 다 아픈 것 같아요. 응. 사실 진짜. 갈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고 가중이 신의 가중이고 제 이름이 원래 혜인이었거든요. 바다의 자 여지린 자. 그래서 본 이름으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왜 이랬다 저랬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거 완전히 개명 법적인 것까지 밟은 거죠? 네. 근데 다시 돌아갈 수는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는 있어요. 번복할 수 있는데 이에서 만약에 소미에서 뭐 다른 뭐 개명을 다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개명했을 때 이건 장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아무 생각 먼저 없이 먼저 본명이 더 나아. 아 그래요? 약간 종교적인 이름 같아서 그 이름이 좀 싫었었어요. 더한 이름도 살아. 아 그래요? 우리 엄마. 본인이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일을 안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틸까요? 그건 내 마음이겠지만 마음 아니지. 아 그런가요? 본인은 더 심해지면서 그렇게 가겠지. 그럼 뭐 신이 뭐 본인 내가 중에 본인만 신줄인가? 그렇죠. 응? 저랑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신의 가중은 신이 내려뻗쳐. 내가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떻게 가든 어떻게 버티고 살든 어느 정도 되면 또 뻗치겠지. 제가 그 생각을 하기 전에는 그 얘기를 확실하게 듣기 전에는 진짜로 그런 생각 나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인질이라.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게 싫어서. 인질이라. 응. 아, 그래서 우리한테 내가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응.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의가 뭐 자식을 자식 때문에 갔다, 뭐 부모 때문에 갔다, 누구 때문에 갔다, 형제 일신 때문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응. 일단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한 거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응. 뭐 예를 들어서 자식 때문이라고 결정을 해도 내가 결정한 거잖아. 누구 때문이 아니야. 응. 나도 쉽지 않고. 응, 나도 살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네. 나도 살아야 되니까 새끼도 살려야 되니까. 네. 응. 뭐 부모도 살아야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 다 놓치고 내가 이 길 갔어. 그래서 막말로 진작 알았더라면. 응. 저 많이 울었어요. 내가 진짜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무릎 꿇고 갔을 건데. 내 부모 잃고 나서 이 길을 가기 시작해. 왜? 내 부모 가시니까 내 새끼 치더라고. 네.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같은 생각밖에 안 들고 머릿속에서도 마음속에서 똑같은 생각밖에 없어요. 못 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참 엄마랑도 엄청 싸웠고 아빠랑도 싸웠는데 저는 지금도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아빠가 저한테 또 마음의 빚을 꽂아놔갖고 지금 아빠도 보고 싶지 않아요. 신세 타령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와 저 사람 내 부모 맞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치셨는데도 안 갔어요. 이번에 집에 와갖고 가만히 있던 의자에 올라가서 잠깐 머리 띄웠는데 밑으로 내려 꽂히면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 네,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누가 칼질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본인이 하고